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김나영 아나운서, 네.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어린이 공원하면 신나고 막 밝고 동화 같은 풍경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색 색깔로 꾸며진 그렇죠. 아름다운 공원이 생각이 나실 텐데, 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인 당진의 한 어린이 공원 이야기인데요. 네, 이곳은 명칭만 어린이 공원일 뿐 흉물로 방치가 되고 있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당진시 송화읍의 한 어린이공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이는 놀이시설은 한눈에 봐도 낡고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인근에는 온갖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복은 어린이공원입니다. 1998년 조성된 어린이 시설이지만 낡은 외관과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 없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지만 사실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여기가 조금 보시다시피 좀 폐허가 돼 버렸어요. 너무 어둡고 가로등도 저녁에는 들어오지가 않고 하니까 좀 아이들 하기가 조금 위험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철거해 주시고 다른 시설로 좀 바꿔 주셨으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전체 주민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원룸지대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상가 분들은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공원이 여기가 하나, 여기가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누구나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당진시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상반기 안에 놀이시설을 새로 도색하고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 요구대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다른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초에 계획, 한번 계획 잡을 때 면적이라든가 이게 지정돼 있는 거에서 그렇게 바꾸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고치고 도색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휴식과 놀이 공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공원이 예산만 낭비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 제 역할을 찾기 위한 근본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